그래서 지금 네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카타르티스머스, 텔레이오스, 그 다음에 알티오스, 그 다음에 엑세르티스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뭐 헬라어에 있어서 여러분 뭐 상당히 정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갖고 계시다마는, 제가 그저 조사를 해본 상황으로는 뭐 TBNT 같은 사전을 통해서든지 조사를 해본 경우는 네 가지가 다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을 잘한 거예요. 온전한 완전한 하는 말로 아예 통일시켜버렸어요. 괜히 그 뭐 어설프게 용어를 바꾸어가지고는 의미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바로 그냥 통일을 시킨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온전하다는 말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하고 연결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제자의 개념이 서신서에 가서 온전한 자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뭔가 성경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13절을 가지고 해답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이것은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별거를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 기본은 지금 많이 닦아주고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애 많은 사람 치고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완전 별개로 노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면 믿고 믿으면 뭐 알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기초작업인데, 이와 같은 기초작업이 우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말하고 어떻게 통하냐, 그 다음에 비유라고 할까요, 은유라고 할까요, 비유라고 합시다. 그죠? 우리 통상적으로 말하는 비유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이 이제 비유인데요, 이게 뭐냐면 성인의 그 성숙, 뭐라고 할까, 어른이 되면은 완전히 자란 몸 있잖아요. 이 체구를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한 20대 후반 되면은 완전히 그 몸이 자라잖아요. 아니면 30대 중반까지 완전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체구가 완전히 갖추어진 남자의 신장,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체구가 완전히 자란 것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체구가 완전히 자란 것. 이것이 완전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말을 이어놓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쉽게 말한 대로 예수님만큼 자라고 예수님만큼 크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로 다 뒤에다 따라 붙여서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맞았어. 어라 어라, 온전한 사람이 뭐냐? 예수 되는 거야. 예수 되는 거. 작은 예수 되는 거야. 예수 되는 거야. 우리 어린애들 키우면 한 대여섯 살 되는 꼬마애들, 남자애들은 아빠를 보고 항상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빠, 나는 언제 아빠만큼 키가 커? 언제 아빠만큼 몸이 커? 뭐 이러면서 항상 아빠가 자기 눈에 꽉 차기 때문에 하나의 이상형이 되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비유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상적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몸이 자라듯이, 몸이 자라서 예수님처럼 커버리듯이. 그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그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헌신적인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바꾸면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표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신약 성경학자는 종말론적으로만 자꾸 이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영화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뭐 예수님처럼 되겠다, 이것은 지나친 과대망상이다. 이거 안 될 일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종말론적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경 반은 걷어치워야 돼요. 왜 제자를 만들라고 주님이 명령합니까? 왜 교역자를 교회에 세우시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안 되고 종말론적으로만 가능하다면 왜 그걸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완성은 종말론적이지만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위해서 교역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를 헌신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티칭 패스터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교사와 목사, 이것을 일컬어서 티칭 패스터,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목사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성도들을 맡기고 그들을 온전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 소명을 자주 잊어버리고 쉬운 길로만 목회를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목회 역사에서 쉬운 길 거머쥐고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도 씨름하고 평신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이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까지 회피해 왔다면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가책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그 다음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뭔가 잘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칼빈의 말을 들으세요. 지금부터 400년 전의 인물입니다만은 그는 평신도를 예수 닮는 제자로 만드는 사역이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역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상에 교회를 주셨느냐? 교회 주신 이유, 또 목회자를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잠깐이면 뭐 한 시간 안에도 아니면 1년 안에도 잠깐이면 그 백성을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자로 만드실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만 교회의 교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그들을 길러내어서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조금씩 조금씩 성인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뭐 한순간에 예수님으로 만나면 바꾸어 놓을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 티칭 패스터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조금씩 조금씩 교회의 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섭리를 따르는 목회를 해야지요. 물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참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는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만 해도 정말로 우리가 어떤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데 이상하게도 설교 한편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잘 안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만 교인들을 매달아 놓고 그것으로 되는 줄을 알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방심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한 거죠. 뭐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저도요. 뭐 오늘 저하고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저도요. 솔직히 참 뭐 어쩌다가 사람이 저 뭡니까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이 예수 제자 되자는 소리를 맨 앞에 서서 깃대를 흔들면서 하게 됐나 생각을 하니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집에 가서도요 길을 못 써요. 집사람이 잠깐 눈만 흘려보아도 그때 표가 나요. 밖에 가서는 뭐 예수의 제자가 되자 온전한 자가 되자 말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야 뭐 집구석에 들어오면 어째 그 꼴이냐 하는 그런 참 메시지가 길을 통해서 저에게 오 막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하는 목사와 결혼한 부인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요. 이건 뭐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제가 당회를 인도하면서도 얼마나 인간적인 약점이 많이 노출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또 뭐 한 20년 서로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살다가 보면 참 목사의 흉어물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뭐 목사도 인간인데요. 그리고 가끔가다 실수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하고 외치는 그 목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기적이죠. 너나 되라. 내부터 되라.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고요. 그럼 내가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서 남이 그 말을 하면 뒤에 그저 숨어서 따라가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모양으로 목회를 하나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요, 이 온전한 자라는 말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 안 될 일을 뻔히 아시면서 왜 말을 이렇게 씁니까? 온전한 자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는 온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내가 성도를 온전케 만듭니까? 나는 이거 싫어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어떤 때는 아주 불편한 심기로 어린애처럼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요 저에게 하나의 참 큰 그 마음의 진통이면서도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좀 더 나 자신이 한 단계 좀 점프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월 달에 미국의 그 켈빈 신학교에 특별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수들과 신학생들 앞에서 이틀 동안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 학교는 제가 23년 전에 졸업을 했던 석사학위를 했던 학교고 저에게 풀 스칼러십을 주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했던 뭐 어떤 면에 제가 비절진 학교입니다. 미국을 번질나게 그동안 드나들었습니다만 한 번도 그 학교 있는 동네를 가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뭐 1년 전에 초청을 했더군요. 뭐 졸업생이 그 연례적으로 있는 그 특강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뭐 또 어떤 면에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허락이 안 되는데도 가겠다고 1년 전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윌로크릭 교회에 하이벨 목사가 와서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에 있는 장비들을 차에 다 싣고 와가지고 학교 강단에다가 차를 놓고 소위 시커스 그 서비스를 직접 그 보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제가 이제 간 거죠. 물론 저에게는 이제 제자훈련에 대한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틀 동안 오전 오후 네 번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스케줄을 보면은 강사가 50분 강의를 하고 마지막 10분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다가 오후에 또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마다 질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켈빈 신학생들의 기질을 알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의를 냈어요. 내 강의를 4시간 다 듣고 마지막에 내가 질문 시간 주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질문하는 건 내가 허용 안 할 테니까 허락하라고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쭉 했습니다. 뭐 교장도 들어와 듣고 뭐 교수들도 들어와 듣고 학생들도 들어와 듣고 뭐 듣는데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질문 시간 주었죠. 아 질문 시간 주는데 사실 참 긴장됩니다. 왜? 이게 신학생들 까다롭거든요. 미국 애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뭐 신학적으로 한참 공부하고 있는 그들인데 내가 무슨 토론을 한다면 당해내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질문이 나오나 긴장을 하면서도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몇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넘겼는데 끝낼까 했는데 눈이 날카롭게 생기고 코가 톡 튀어나온 여학생 하나가 손을 탁 들어요. 목사님은 그 제자를 만들라 제자가 된다 하는 그 콘셉이 서신서에서는 온전한 자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목사님 생각에 온전한 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이거 뭐 진짜 허를 찔렸죠. 이거 대답 잘못하면 이제 말려드는 것입니다. 뭐 헬라어로 뭐 텔레요스가 어쩌고 하다가는 막 그때는 막 두들겨 맞게 돼 있어요.
속으로 이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 이거 대답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이거 강의 그냥 망치는데. 내 옆에 있는 이제 고성삼 목사가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보다 더 긴장을 한 거예요. 그 친구도 켈빈을 다녔기 때문에 켈빈 기질을 알잖아요. 그랬는데요. 그게 온전한 자라는 말에 대해서 평소에 내 마음에 품고 불편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인데 그 시간까지도 어떤 시원한 답을 못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 딱 받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섬광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저도요 평소에 이 온전한 자라는 말이 예수의 제자라는 개념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사용하기가 불편스럽고 거북스러워서 참 제가 마음으로 좀 괴로워하던 콘셉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성취될 수 없는 또 오를 수 없는 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왜 하나님이 그런 줄 알면서도 주셨을까? 왜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실까? 왜 교역자 보고 성도를 온전한 자 만들라고 하실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 낳아서 키우면 그 자식이 코가 좀 삐뚤어져 있어도요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대해서 최상의 비전을 갖습니다. 이놈 자라서 좋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최고의 어떤 표준을 놓고 그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을 해요. 이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식을 가진 부모는 다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또 그게 당연하죠. 내 친구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고시를 네 번을 쳐가지고 떨어졌어요. 공부 아주 잘하는 학생이고 좋은 학교 나온 학생인데 친구인데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그저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만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학원 강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내 아들놈은 법관을 만든다. 이게 평생 소원이에요. 이제 내 아들놈 법관 만들어서 내 마음에 한을 풀리라. 그래가지고 참 아들 두 놈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는데 이놈들이 머리가 좋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막 반에서 계속 1등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정신이 없죠. 부모가 아마 굉장한 꿈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매일 아버지가 와서요 같이 밤 10시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그걸 1, 2년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아버지가 옆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만나서 애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둘 다 서울대학을 들어갔다 그래. 법대 들어갔니? 법대를 안 갔어. 아이고 내 꿈이 그만 깨졌네. 허이 구름들이 죽어도 법대 안 가겠다는데 어쩌냐. 나중에 뭐 키가 크고 말이야 제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냥 내 법대 가라고 하니까 날 보고 달려들어. 아버지가 달성하지 못한 꿈을 내가 대신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 갈 길 갈 거고 아버지 길은 아버지 길인데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럼 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 말을 하니까 더 이상 강요를 못하겠다. 그래 너 어디 갈 거냐? 한 놈은 경영대학 가고 경제과 들어가고 또 한 놈은 또 무슨 과를 들어가고 그래 법대와는 거리가 먼 데를 둘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참 그 아빠가 굉장히 허탈해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아무리 허탈해도 아빠의 마음이지요. 자식 보고 뭐 어떤 꿈을 갖고 생각을 하든 꿈을 꾸든 뭐 환상을 갖든 그건 부모 마음이지요. 그 마음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최상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오르지 못할 정상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나는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사실 그 시간에 평안해졌어. 그때 깨달았으니까. 내 마음이 참 평안해졌다. 그리고 온전한 자라는 말이 전혀 부담스럽게 와닿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런데 아버지 마음 조금이라도 내가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목회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나 자신도 좀 이 정도로 노력은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키워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끌어오르지 전처럼 부담스럽다고 느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대답이 그거예요. 야, 그랬더니 말이죠. 학생들과 교수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와, 고 목사는 그냥 식은땀을 착 닦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음에 들었다 그거지. 그게 뭐 학적으로는 무슨 뭐 저 해석을 한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보는 눈은 정확하게 가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나중에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그 여학생 탁 달려오더니 목사님 책 그 영어로 번역됐나요? 이러더라고. 번역이 아직 안 됐어요. 그거 번역되면 저에게 꼭 하나 딜리버리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봅시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편없는 아들, 딸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최고의 수준을 요구할 거요. 그 최고의 수준은 예수님이요. 내 맏아들 예수처럼 되라. 네가 내 딸이고 아들이면 내 아들, 내 맏아들 예수처럼 되라. 사랑의 교회 옥 목사야, 내가 너희 교회의 양떼를 맡긴 이유는 내 그 많은 자녀들 예수처럼 만들라고 맡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뭐 세미나 다녀와서가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뭐 옆에 교회가 잘 되니까 아니고 그런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마음에 조금이라도 흡족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목회 방향을 바꾸지 아니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한 부분을 닮아도 그는 작은 예수요 온전한 자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서 참 저 사람 예수님 같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저는 뭐 1세기에 한 사람 날까 말까 한 그런 어떤 예를 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 특별한 예를 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작은 예수들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영적으로 많이 또 침체되면 세상 사람과 비슷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작년에 본 그 사람, 금년에 본 그 사람 자꾸 달라지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하는 참 확신이 들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쁨이 솟는 경우가 자주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만나서는 그런 사람, 그런 경우를, 그런 느낌을 별로 못 느꼈지만 평신도들을 만나면 자주 느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은 남편이요, 8년 동안 아내 모르게 이중생활 하다가 그 예수 잘 믿고 순장하는 아내 마음에 정말로 칼을 가지고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8년 동안 부인이 눈치도 못 채게 중소기업 사장하면서 눈치도 못 채게 자기 회사에 있는 사원하고 딴살림 차리고 애까지 낳은 거예요. 부인은 밤이고 낮이고 남편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면 남편 반드시 예수 믿는다 그거 예수 믿는 날을 소원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참 뒷바라지를 하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죠? 그렇게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 결국 남편은 별거 했어요. 그 여자하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전에 또 좀 바람을 피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가 벌써 8년, 10년 가까이 키운 자녀하고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하고 같이 자기가 맡아서 이제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하죠? 남편이 밉지를 않아요. 남편이 밉지를 않아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돼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그 사람 회개하면 나는 얼마든지 과거 묻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참 이상한 마음이지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어? 어? 머리를 움켜쥐고 막 그냥 흔들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8개월 후 그 남편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요. 내가 그걸 보고 와, 참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평신도가 있구나. 비슷한 예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떤 순장은요 다락방을 인도하면서 너무너무 애먹이는 순원을 지금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역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애먹이는 그런 교인이 있잖아요. 다락방을 하면요 이 다락방은 목회와 똑같습니다. 순장은 작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 모여도 그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씩 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장은요 진짜 이상한 여자를 하나 순원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돌다가 돌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막 모든 것을 성경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표준에 놓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도 막 한 번씩 그냥 순장 가슴을 막 뒤집어 놔요. 그죠? 그리고 순원들 앞에 순장 망신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순장은 너무 순진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느냐고 달려들고 말이죠. 이거 참 못할 짓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목사에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거 교회를 못 나오게 하든지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좀 해주세요.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년 동안 말 안 하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터졌어요. 그 사람이 옥 목사에게 장장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순장을 그냥 헐고 뜯는 그냥 편지를 이만큼 써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 문제가 터졌어요. 나중에 그 순장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아무리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목사님에게 가서 말을 합니까? 제가 품고 그저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연을 있었어요. 아 제가 그 말을 하는데요 제 마음이 콱 하고 먹어와요. 내가 목사라면 내가 예를 들어 당회원 중에 그런 당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2년 동안 참을 수 있을까? 야, 이건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를요 기죽이는 평신도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외국 은행에 아주 지점장을 하다가 7년 전에 나 좀 더 복음 전선에 좀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인생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는 그 좋은 지점장 자리 내버리고 부지점장 자리 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더니 미국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가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제가 붙들었죠. 우리 교회에서 일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을 다 그분에게 맡겼어요. 그래가 지난 3, 4년 동안 일 잘했어요. 정말 내 오른팔같이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두 달 전에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제 이제 교회 일 그만하고요. 제 나이가 이제 2년이 빠지는 60이 되는데요. 65세까지 앞으로 남은 한 7년 동안 선교 현장에 가서 일 좀 하다가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도 의논을 했어요. 어디를 가려고요? 중앙아시아요. 회교권에 가겠대요. 와, 정말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이거 내가 늙으면 큰일이구나. 이거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밑에 있는 장로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뭐 예수가 따로 있나 이런 사람이 예수지. 온전한 자가 따로 있나 이런 사람이 온전한 자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같이 형편없는 사람 밑에 이런 평신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저에게 주례를 받은 젊은이 둘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결혼 주례 폼을 딱 만들어가지고 찬송도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딱 짜가지고 그대로 해요. 그리고 특송도 한 개 이상은 못 부르게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쫓기는데 특송만 마냥 불러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만 딱 불러라고 딱 포맷을 정해가 주는데 대부분이 다 순종해요.
아, 그런데 이 두 젊은이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저, 좀, 우리 요구를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요구냐? 찬송가 좀 바꿔주세요. 어? 무슨 찬송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찬송은 그, 우리 결혼 찬송 있잖아요. 저, 뭡니까? 그 뭐죠? 오늘 모여 찬송하면 베토벤이 작곡한 그 찬송가 있죠. 그걸 그런데 우리 이거 안 하겠어요. 그럼 뭐 할 거냐? 햇빛 되게 하옵소서 하는 찬송에 대해. 예?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제일 앞이 뭐죠? 아, 아침 해가 돋을 때. 그래가지고, 햇빛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찬송을 부르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거 참 별놈들 다 있네. 예? 어두운 세상 밝히는 햇빛 되게 하소서, 그게 말이 쉽지, 그 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결혼하는 날부터 꼭 그런 찬송 불러가지고 마음에 부담을 질 게 뭡니까? 사서 고생하네, 내가 속으로. 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자.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도록 했어요. 그런데요, 결혼주례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참 뜨거운지요. 그 젊은이 둘이를 볼 때. 한 놈은 남자는 변호사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도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연수원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출신이죠. 그리고 딸에는 대사 딸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를 누비면서 자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외국어 다 능통하죠. 뭐 액티브하고 완벽한 여자예요. 둘이 딱 만나가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가지고 딱 결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애가 그 뭐 자기들의 지금 현재 위치로 봐가지고도 어디에 가서도 뭐 지금 꿀리지 않고 참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요? 그러면은 정말로 낭만적인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껏 참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어 할 텐데 찬송가까지 바꾸어 가면서 햇빛 되게 하소서. 제가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요, 야 이거 참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 젊은 애들이 작은 예수지. 작은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제가 그거 느껴요. 이런 작은 예수들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뿌리를 내리고 자람으로써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가득 채우는 부흥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 우리 합시다. 비록 목사가 뭐 평신도를 못 따라가서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혼자 얼굴을 붉힐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해야 되잖아요.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일이 잘 안 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 삼는 이 사역만이 교회가 교회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질과 양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해답이라는 거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를 서베이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정확한 대답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적당히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한 길을 잡았습니다. 분명한 길을 택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겁시다. 나도 예수 제자 되기 위해서 또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 온전한 자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뭐 커라 안 해도 커요. 오늘 여러분 오후에 특강할 때 이춘수 목사님 지금 그 진주에서 사역하는데 그분의 그 자료들을 보니까 대답이 간단해요. 한 사람 변화되니까 교회가 달라지더라고 그거예요. 교회 문화가 달라져. 목회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한 사람 제자 훈련 남은 거 끝까지 붙들고 했더니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교회에 목회 문화가 달라지는 이 말을 바꾸면 교회의 성장 환경이 조성됐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정확한 길이 있는데도 생명을 안 겁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러세요? 아, 한번 뭐 이야기해 봅시다. 이왕 뭐 우리 다 저 세미나 마친 분들이 왔으니까 뭐 여러분 잘하시는 분들 보고는 제가 이야기 안 해요.
아직 좀 적당히 하고 계시는 분,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야기하죠.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래요? 생명 걸어요. 생명 걸어도 안 죽어요. 옥목사 장례식 했다는 말이 10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도 제자훈련 목회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지난 3월 달에도 또 한 번 위기가 왔습니다만은 그 위기를 딛고 저는 책 두 권을 썼어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사람은 제자훈련 안 해도 때가 되면 죽어요. 참 목회 맛을 진짜 모르시네요. 정말. 네, 어쩌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00명 앞에 설교하는 것보다 내가 8명 데려놓고 제자훈련 하겠다고. 내 중심이에요. 진짜 목회할 줄 모르시네. 목회의 재미가 어디 있는지를 너무 모르시네. 진짜 우리 모두 여기 오늘 저녁에 마지막까지 남으신 여러분들만이라도 한번 생명 걸고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한 사람 쳐라. 여러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온전한 자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면 뭐 교회 성장하는 문제는 뒤따라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뛰면 3년만 지나보세요. 3년만. 어떻게 달라지나. 3년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립시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교회로 충만해질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합시다. 예? 뭐 우리가 찬송가라는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 입으로는 요란하게 떨면서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뭘 할 거예요? 예? 내일 이중표 목사님 오시죠. 그 사람이 별세 신학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입으로 떠들지 말라 그래요. 생명 안 바치고 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어라. 그게 별세 신학 아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죽고 어떻게 주의 나라가 임하느냐. 예? 내가 안 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그런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별세 신학이에요.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만이라도 목회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새로운 부흥이 이 땅에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뭐 한 200교회만 여러분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서 이 한국에 새로운 여러분 충격을 주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면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한다면 거기에 부흥이 임하지 않고 어디에 임하겠어요? 예?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에게 좀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를 만드는 일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 목회 거기에 생명 걸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오늘 밤에 좀 새롭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머리 숙이세요.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하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투정만 하고 살았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이 사역,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목회를 했느냐? 했다면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으로 미흡했다. 지금까지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목회를 해왔구나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으로 남는다면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진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가 생각도 안 하고 입만 열면 그냥 소리 지르기에 바쁜데 우리 오늘 저녁에 그건 조금 상가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나를 만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조용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 되기를 마음으로 사모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양떼들을 맡기면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듯이 생명을 바쳐 목회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결심했습니다. 수없이 새롭게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 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자주 좌절했습니다. 자주자주 실망하고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여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의 행여나 주님이 미워하는 죄가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양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자꾸 가로막는 어떤 마음의 죄가 없습니까? 주님, 만약에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교회가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고 우리가 기욱한 평신도들이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